요즘에 가는데 보니까 그거 많이 먹어. 네.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? 잘 모르겠는데. 아, 몰라요. 몇 살이에요? 실례지만. 23살이요. 뭐 미드라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부모님 이렇게 거래도 만나나요? 네, 안 만나세요. 뭐 부모님 뭐 묻는 거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? 근데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나이 나와서 집안에서 부모님이랑 잘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3살이면 은 나이도 젊은 나고 살아가는 게 많잖아요. 뭐, 잘 되면 좋잖아요. 네, 그리고 얘기 좀 잠깐 들어보라는 건데 앉아서 잠깐만 또 얘기 못 들어봐요? 지금 가야 돼가지고. 가야 돼요? 네. 잠깐만 좀 들어보지 그래요. 어디요? 여기 앉아서. 아니면 네. 차 한잔 데리고 올 수 있으세요? 편의점 앉으셔도. 네. 그럼 한 5분, 10분만. 5분만요? 네. 5분만요? 꿈이요? 꿈 많이 꿔요. 그냥 친구랑 싸운 거. 남자 아니 여자? 아, 여자 친구들? 네. 좋은 건 아닌데. 원래 사는 집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.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. 있으신데 친한 부모를 잘 만나서 그리고 산 사람도 있고 남편들과 살다 왔던 사람도 있고 네, 다 있다는데 그런 걸 아니에요. 네, 이제는 스스로 자수만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해외에서 살면 잘 될까요? 근데 해외보다는 본인한테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습니다. 해외에서 살고 싶어가지고. 어디서요? 저는 대만이에요. 대만 가려면 외모가 되게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. 근데 진짜? 네. 어려운 걸. 아, 대만에서 사시려고요? 네, 한국은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. 근데 대만은 좀 행복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좀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대만 이렇게 다니면서 대만 사람을 만난 적도 있거든요. 아. 대만에서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뉴욕에서 사는데 대만인 자기 뭐 이런 뭐 외모나 이제 옷차림 이런 데도 전혀 신경 쓰고 이렇게 이렇게 남의 이제 시선이라는 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. 그런 건 이런 거 맞아요. 뽀라는 게 약간 운명 이런 거예요.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옛날 이제 아내가 모르는 전생인데 아직 20살 전까지는 부모님들이만 감당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겪는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남 모르는 마음 조성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업보가 없는 거거든요. 근데 딱히 스트레스 이런 건 성격이 좋거나 네. 업보라는 건 피해갈 수는 없어요. 기는 와요. 크게 오거나 작게 오거나. 근데 저는 운명을 믿는 편이라서 맞아요. 업보라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 거. 그쵸. 거부할 수가 없죠. 네. 네. 지금 어디 가신 일이 있어요? 저 엄마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. 여기서 만나려고 했어요? 네, 저쪽 위에 백화점에서.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뭐 돈을 번다든지 봐도 이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안내적인 많은 걸 느껴보는 게 짱인 거죠. 이제 이유 상동이라고 하잖아요. 만나는 사람 상대가 이제 나한테 달려있거든요.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어디 그런 사람 못 만날 거 그런 게 아니에요.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늦게 이제 언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왼손 잠깐 보시죠. 베이지. 아, 근데 고민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. 그래요?
뭐 먹을지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. 고민이 많은데. 오른손은 막금이네요. 여기 이어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막금이거든요. 이게 의미가 있어요? 의미가 있죠. 막금이 분들은 이제 이 인생의 삶에 이제 중용이 없어요. 뭐 하는 뭐예요? 크게 성공하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해요. 꼭 성공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. 그래서 이런 속도를 가진 분 중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경찰이거나 범죄자거나 이런 분들이 스타 되거나 거지 되거나 이런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거죠. 근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